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지 살도 막 처지고 이중턱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시술을 좀 받아볼까 해서 뭐가 좋은지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추천해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다 광고 같고 정말 괜찮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없이 실사용자가 후기를 좀 적어놓고 좀 여러 군데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어플을 하나 제가 찾았는데요. 일단 제가 지인들한테는 슈링크, 에어젯, 실리프팅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디가 좀 잘하는지 후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플은 여신티켓이라는 어플인데요. 여기는 시술 후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찾는 시술명이나 병원명을 검색하면 실제로 받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놓는데요. 전부 좋다는 글만 있는 게 아니고 별로면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막 자극적인 광고를 하는 게 아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좀 서울에서 멀리로 이사를 해서 이전에 다니던 곳들이 다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집 근처에서 가까운 데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병원 찾기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좀 검색을 해서 예약을 잡아놨는데요. 저는 슈링크랑 에어젯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에어슈링크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예전에 왓썸맨에서 장성규가 슈링크 받는 걸 봤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꼭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집 근처에 마침 이벤트 하는 곳이 있길래 거기로 예약을 했어요. 제가 받은 시술이 어떤 건지 어떻게 받았는지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슈링크를 둘 다 처음 해보시는 거고요? 네.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최근에 이중턱이 생겨가지고요. 이중턱이랑 제가 봤을 때 없었는데 이중턱이 턱선 쪽이랑 주변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직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보통 2주 정도에 제일 효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시작하실 거고요. 마지막에 샷 확인 시켜드릴게요. 네, 원래 150샷인데 네. 원장님이 100샷 조금 더 넘게 진행해 주셨어요. 51샷.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슈링크는 어떤 시술일까요? 피부는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층 중에서 근막층이 피부를 지지해주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근막층이 나이가 들거나 살이 찌거나 피부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면 전부 다 제 얘기네요. 약간 흐물흐물하게 늘어지는데 요거를 초음파로 에너지를 가해서 근막층을 쫀쫀하게 해주는 게 바로 슈링크예요. 에어젯은 포도당을 공기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딱 줘서 두피 피부층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피부 박리가 일어나면서 손상된 조직이 회복을 하면서 탄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에어젯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시술을 받았고요. 그 전부터 제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시술을 받았어요. 슈링크 에어젯 모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요. 3개월까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맞으면 좋다고 하네요. 특별한 부작용 없이 당일부터 바로 화장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피부가 아주 얇은 분들이 가끔 슈링크 받다가 멍이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에어젯이 두피에 피가 조금씩 생기는데요. 그래서 당일에는 샴푸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염색, 탈색도 피해주셔야 해요. 두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 화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시원하고 두통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슈링크도 받자마자 얼굴이 뭔가 이렇게 땡땡해지는?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서 탄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단단?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 좀 흐물흐물 말랑말랑한 피부였다면 딱 받자마자 여기 만져보면은 여기가 근육 잡히듯이 근육 생기면 피부가 탄탄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어린 친구들은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처럼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들면서 피부가 뭔가 얇아지고 흐물흐물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맞아주면은 그 부분이 좀 개선되는 것 같고요. 아까 얼굴이 불독처럼 여기가 피부가 흘러내리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술의 모습을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2주차 모습을 촬영해놨는데요. 한번 비교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 영상을 올리면 어느 병원인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받았던 병원으로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얼마 전 쌍수 영상에서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그 병원을 가시겠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동하는 시간 동안 눈도 되게 많이 부을 것 같고 수술 받고 이렇게 움직임이 많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곳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어플을 통해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좀 알아보시고 시술 후기도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